공항으로 출발. 체인. 김포공항 도착했어요. 막혀가지고 한 시간 반 넘게 걸린 거 같네. 정신입니다. 진짜 맛있지. 그래서 내가 턱 좀 막고 있어. 밥 애기 수준. 근데 주먹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미 수제비 라볶이. 생 와사비 참치. 있어 와사비야? 맛 별로 없는데. 혹시 클러치를 남자 여기다 두고 갔어. 진짜? 어. 하이. 그래서 얘기했어? 말했지. 근데 신경도 안 썼다, 엄마.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다섯 배틀을 다 메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해서 렌터카를 찾고 그 다음에 전복을 먹으러 갈 거예요. 우선 전복 먹고 엄마 생신이기 때문에 곧 구경동 쇼핑으로 면세 플렉스를 해야지. 플렉스 할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경 갈게요. 면세까지 아니 제주까지 와서 면세 좀 가는 것도 처음이네. 서울에서도 안 가고 공항에서도 안 가고. 이거 양 많지 않아.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원래 하던 대로 해. 응. 물회 하나랑 전복 돌솥밥 그다음에 뭐지? 전복 뚝배기. 뚝배기. 그렇게. 응. 여기요. 저희요 주문할게요. 생선 이럴 때 먹어야 돼. 집에서 생선 먹어. 어제 먹었어. 밑반찬 고등어 김치. 저기 김치, 판교에 장어 먹었어. 연두부 그리고 새우장. 새우장이 실해요. 맛있겠다. 언제 나오냐? 이거부터 먹어. 밥이 없다. 밥 없이 그냥 먹는 거야. 맛있어요. 이럴 날 오후 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저기 될 거 아니야. 고요한 곳에서 내가 대게 어? 새우 아무나 까줘. 얼마나 많이 까먹는데. 난 진짜 까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오. 엄마보다 작거니? 인정. 꼬리까지 살리나요? 응, 당연히 살리지. 제 옆에 있던 스프링. 오, 꼬리 살렸어. 잘 까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내밀어라. 엄마 받아드릴게요. 네, 준비해주세요. 자, 애가 춤춰요. 약간 맹맹한데 시원한 느낌. 바다의 이거 인당 하나네. 응? 인당 하나야. 인당 하나야 이거. 그러니까 밥이 작잖아. 대맛있네. 이거 그래서. 인당 하나야. 아니 엄마 13,000원에 전복이 3개씩 넣었잖아. 일본 3개 넣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당 하나씩 먹으라고. 전복 이게 3개가 들어있어요. 된장 뚝배기에. 드셔보시. 새우 존맛. 새우 정말. 야, 저 먹어, 니네들은. 엄마 먹지 마. 엄마 먹어. 엄마 다 먹어봤어. 새우 먹어. 새우 하나 먹어, 그래도. 아니야. 아까 먹은 걸 까먹었어, 얘. 아까 뭐 먹었는데? 어. 어? 공항에서 먹어. 국회장 칼국수 먹은 까먹어. 엄마 나얘 잊었어. 아까 뭐 먹었는데. 싹쓰리. 맛있었죠? 이건 어떻게 열어? 그럼 이렇게 열면 괜찮군. 막 들기 좋은가 봐.
아니 이게 난 왜 이쁘지? 넌 발렌시아가 좋아할 것 같아. 넌 발렌시아가 좋아. 나 원래 발렌시아가 좋아. 이번에 지금 내가 엄마 오늘 지금 도시 설날에 성형했어. 결국 요아이 고기를 들려줘. 잘 들릴 것 같아. 이 색은 또 없잖아. 그러면 다 하시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우리 진짜 맑다. 우와. 얘가 궁금하지만 딱 두 개 남은 거를 저희가 갖고 왔어요. 다 털어왔죠. 이렇게 바른 거 맞나? 여기 앉아갖고 건너편 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과연 혹시 저 기억 나세요? 여자친구랑 네네. 고기 먹다가 네네. 직원이 여자친구 네네.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가족? 아니 전 누나예요.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가 가족 무슨 어떤 네네. 청각이 안 되네요. 제가 여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위치를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이상했어요. 헐. 제가 추천해 드릴 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오늘 목사 말 말고 네. 그럼 어떤 갈비 때부터 있잖아. 갈비 때는 혹시 음식점 많이 추천했는데 새우 갈비 사진 찍을 때 곱들락. 아 곱들락이다. 곱들락 거기 드시고 거기서 추천받고 오신 거잖아요. 네 거기 추천받고 네 곱들락. 곱들락이 네. 원래 월정인가 어디 있었잖아요. 네. 없었어요? 없어지고 한도가 한동에 한 30분, 28분? 아, 꼬들목사라. 꼬들목사를 또 이사 갔는데, 바로 옆으로. 아, 여기 주방 맛있어. 빨리 달라봤어. 원래는 되게. 여긴 이제 동생이 지난번 제주도 왔을 때 픽해놓은 곳인데, 추천받은 제주도 면 맛집. 양파 기본 상사리. 여기는 꼬들목살이 유명해요. 꼬들목살 3인분 시켰고 3인분 양이 이제 쩡이 한 다섯 쩡이 나오는 거 같아요. 뭐 하시죠? 제가 고기 장인이라 이 꼬들대기에 이 끝에 이 라인 여기가 진짜 대박이죠. 대박. 이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아예 잘 안 되는 거 이제 꼬들꼬들 달라요. 달라. 그냥 목살과 다릅니다. 여기도 잘했다. 거기보다 엄마 누나랑 엄마랑 있는 식당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좋아. 요게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자.
귤 사러 하나로 왔고 그리고 제주 우유. 여기가 화장실. 여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케아. 수건은 넉넉히 있고요. 욕조가 이렇게 있네요. 욕조가. 여기가 방 하나 더. 아주 좋다고 난리네. 저기 물에다 좀 담궈. 응? 완전 여기 오늘 100%를 해야 되는 거. 마샬 스피커도 있죠. 어, 이뻐. 이런 부엌이면 진짜 엄마 요리할만 나겠지 않겠어? 그치. 이렇게 체크톤. 인덕션 이렇게 깔끔하게. 작은 거 좋다. 그치. 이게 이쁘다니까. 유럽식 같고. 냉장고는, 아, 이렇게 주스랑 계란을 이렇게 준비해주네요. 물은 샌데스. 물 샌데스. 이런 감성적인 포스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릇. 어우, 잔 이쁜 것 봐라. 나 잔 좋아한다. 오, 이 와인잔. 이게 하루에 20만원이에요. 1박에 20만원인데. 예약을 꼭 해야 돼요. 몇 달 전에 예약 꽉 차고 그럴 수도 있어서. 좋으신가요, 아저씨? 응. 완전 좋아? 졸리다. 코 자라. 코 완전 귀엽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사온 빵을 담아 먹을 거예요. 여기에 딱. 자기 때문에 커피 안 마시지? 응? 응? 아침 6시 반인데 저희 두 명은 일어나서 아침을 하고 있어요. 오, 아침잠 많은 저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 근데 또 배가 고프니 나가볼게요. 굿모닝. 동생이랑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재료도 공수해서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빵은 원래 있는 거고 빵이랑 이 딸기잼이랑 계란 있고 나머지는 동생이 공수해 왔답니다. 치즈 말라? 응. 까만별에 치즈 발라. 그래. 편의점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이거 사가는데 어, 이건 식빵이 있어야 될 조합인데 식빵은 안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응. 근데 있어요. 이제. 빵은 있어요. 들어갈 게 없어요. 발라 발라. 이렇게. 보여줘. 오, 잘했다. 좀 멀리. 됐어. 나 그렇게는 싸워. 자, 2차전이에요. 2차전. 어제 싸웠던, 포장했던 빵. 빵과 스콘. 반까지 이렇게 잘라주나? 4등분 이렇게 해주구나. 여기 안에 앙을 넣어볼게요. 앙. 지금은 버터뿐이니. 앙을 넣어볼게요. 앙. 잘 지내다 갑니다.
안녕. 숙소를 걸어요. 수국이다. 엄마. 너무 작다. 가는 길마다 수국이 있네. 천년의 숲 비자리. 들어갑니다. 네? 문화의 자체? 응? 아이고. 사진 방해하기. 대체 내가 바라는 그 나무 길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나. 왕나무. 뱀이야 뱀. 뱀벌 조심. 맛있니? 물맛이 어떠니? 아 시원해. 제주길 드라이브를 걸어가네. 와 사람 여기서 많아. 이제 주차하냐 근데? 짠! 입장료 2,000원. 예쁘세요. 3시요. 2,000원입니다. 현금으로 내요? 네 2,000원 카카오페이 됩니다. 오, 너 이쁘다잉. 네가 그 자리에서 가리면 되는데. 안타깨. 로컬 맛집의 냄새가 난다. 정간의 연탄구이. 여기서 점심 특선을 먹을 거예요. 가성비가 좋대요. 2시 반까지 가능한 점심 특선. 좋아하는 정 하셨겠다. 피 많이 먹는구나. 정리하면서 밥 먹으면 틀려야지. 엄마 낮잠 자니? 날씨 너무 좋아.
한 카페예요. 원래 웨이팅을 하는데 시간상 지금 5시 5분이거든요. 6시까지인데 5시 5분이어서 웨이팅을 안 해요. 고기 먹어서 저녁은 회로. 여기 바로 앞에 바다가 쫙 펼쳐 있어요. 결제 바로 해야 되겠군요. 전복 모래랑 전복 고기. 포장해서 숙소 가서 먹으려고 미리 전화 주문해놨어요. 저는 두 번째 숙소인 게우지코지예요. 서귀포에 있는 데고요. 카페도 같이 하는 데예요. 여기가 카페인가? 여기가 카페인가? 키를 찾으러 카페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카페? 둘 다 카페인데? 여기 가야겠다. 키를 받았어요. 여기 이쁘게 되어 있다. 아, 멋있지? 어, 이뻐. 근데 안 좋은 소식 알려줄까? 뭐? 방이 저기 3층인데 어. 계단이에요. 없어? 알다. 계단으로 가야 되고 좋은 소식. 아무도 없어? 샌드위치가 아니라 그 브런치로 바뀌어가지고 푸짐하게 나온대. 그랬대? 9시부터 10시 사이 안 오면 안 된대. 그 숙소에 있는 조식 쿠폰 갖고 오래. 숙소 안에?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입구고. 아, 저 있네. 화장실. 좀 작지만 그래도 괜찮지? 화장실 못 오네. 다 이 정도다. 화장실.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대. 열어보겠다. 이렇게 바다가 싹 보입니다. 3층이라 뷰는 좋네. 물회를 포장해 왔는데 이게 플라스틱 용기를 안 줬더라고요. 여기 펜션인데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산 감귤 있죠? 감귤 패키지 이걸 활용해서 먹으려고. 전복 어딨니? 여기 전복 있고. 하여튼 전복이 밑에 들어가 있어 쏟느라. 그리고 이거는 반찬. 이거 전복죽. 전복이 어우 여기 많다. 어우 많다. 밑에 깔려 있을 거야.
제주 초원에서 방목한 목장 우유는 어떤지 따라주세요.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 나. 우유가 맛있어. 깔끔. 깔끔하고 고소한 맛.